안녕하세요. 뉴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 요즘 정말 부쩍 저렴해진 금액 때문에 많은 문의량이 오는 차량입니다. 정말 이제 2천만 원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최강의 수입 SUV가 되었고요. 안 그래도 수입 SUV 판매 1등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중고차에서도 이 1위를 굳건히 지키는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드의 대형 이 SUV, 네, 초대형 SUV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바로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네, 국산 차량 비교해도 같은 체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이 없을 정도로 정말 큼지막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만나보실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2,1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스펙도 너무나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일 금액대에서는 최강의 스펙입니다. 2015년에 등록한 2016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88,000km. 네, 88,000km예요. 주행거리 정말 짧게 주행했고요. 거기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포드의 익스플로러 2.3 A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차량 디자인적인 부분부터 해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옵션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답게 정말 가성비 있는 SUV, 가족을 위한 정말 튼튼한 SUV로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익스플로러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정말 익스플로러 하면은 정말 강인한 느낌이 들죠.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큼지막한 차체, 정말 안전할 것 같은, 그리고 확실히 그 안전도에서 입증된 게 미국에서는 경찰차로도 많이 쓰이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안에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최강의 차량이고요. 디자인적인 부분도 확실히 바뀌면서 정말 세련된 디자인에 2.3이라는 정말 합리적인 배기량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은 전면부 쪽으로도 전방 감지 센서들과 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들어가고요. 이 익스플로러의 레터링도 정말 딱 힘 있는 블랙 배지로 바꿔놨고요. 지금 라이트도 정말 디자인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한 이 도시 남자 같은 그런 깔끔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지금 봤을 때 흰색이라 더 커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 미국 차량들의 흰색깔은 펄이 정말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서 가까이 보시면은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요. 네,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이 까졌던 그 크롬위를 버리고 이제는 이렇게 반무광의 그런 휠로 들어가 있는데 휠 디자인도 정말 깔끔하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한 30,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측면으로 이제 넘어올 건데요. 일단은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진짜 높이도 상당히 높은 정말 풀사이즈 SUV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 봤을 때 시크릿 넘버락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플로러 차량 2.3으로 바뀌면서 안 안전도 옵션도 대거 추가가 되는데 일단은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 경보장치까지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런 큰 차체에 또 꼭 필요한 그런 옵션들도 추가되어져 있고요. 정말 사이즈도 엄청 크죠. 거기에 뒤에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에 뒤에 타이어도 동일하게 한 30,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앞면부만 깔끔하게 가다듬은 게 아니고 뒤에 후면부도 정말 깔끔한 느낌으로 가다듬었는데 정말 풀사이즈답게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부분만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정말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압도적일 겁니다. 정말 넓어요. 저 안쪽으로 깊게 빠져있기 때문에 또 6대4 폴딩까지 하면 추가적인 평탄화 작업 없이 차박 캠핑도 가능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이 익스플로러의 활용 정점을 찍죠. 일단 뒤에 3열 시트도 이렇게 전동으로 다 움직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 뭔가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사용할 수 있게끔 트렁크 공간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버튼 하나로 또 잘 닫히는 모습에 후방 감지선,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코부스트, 네, 환경을 생각한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4륜구동이에요. 정말 국내 지형에 딱 맞는 SUV가 갖춰야 될 그런 조건들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 쪽에서 지금 흠잡을 데 없이 문콕 스크래치도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한 이 익스플로러 차량 외관 보셨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앉았을 때 확실히 이 시야감 자체가 달라요. SUV답게 정말 높게 앉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 이 다 보이니까 운전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의외로 이 차를 운전할 때가 더 편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시야감 확실하게 펑 트여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시동부터 걸어볼 건데요. 가솔린 차량답게
뭐 진동도 소음도 거의 없이 네,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컨디션도 지금 너무 좋고요. 일단은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3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위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위로 보시면 선루프도 당연히 파노라마 선루프인데 앞에 뒤에 정말 널찍하게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창이 뚫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인슬라이드 방식으로 정말 넓게 열리는 이 선루프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뒤에 안쪽까지 열려서 이 위에가 그냥 그대로 뚫려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개방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그리고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2채널로 잘 작동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앙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레이아웃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 일단 큼지막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네, 운전석, 조수석, 듀얼 프로토 에어컨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능까지 옵션들 모두 다 차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도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리어 이 에어컨 컨트롤러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화질로 이렇게 잘 나오는 모습에 핸들하고 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해놓고 이 버튼을 누르면 또 앞에 전방 카메라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차체가 크다 하더라도 이 앞부분의 환경까지도 이렇게 카메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 컨트롤러도 모두 다 물리적 버튼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버튼 바로 물리적 버튼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4륜구동 차량답게 네, 4륜구동 모두 전환 버튼들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로 보시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트립창 컨트롤러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볼륨 버튼들 이 핸즈프리 버튼들 왼쪽으로 보시면은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까지 정말 빠짐없는 옵션들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000km 정말 짧은 거리 주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상태 옵션들도 너무 좋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옵션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무릎 공간과 머리 공간도 당연히 충분하게 나오고요. 뒷자리 시트 컨디션들도 지금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네, 당연히 SUV답게 정말 뒷자리에서도 거의 이 정도 누워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안한 포지션으로 하늘을 보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익스플로러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좋은 이 익스플로러 차량 주행거리도 짧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이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에코부스트, 네, 휴발유 가솔린 엔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숙하고 부드러운 이 익스플로러 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원래 있었던 3500cc의 그 출력과 토크감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엔진이고요. 그만큼 환경적이면서도 연비 효율성, 거기에 또 이 세금 혜택적인 것까지 정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 드릴 건데요. 2015년에 등판 2016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88,000km입니다. 정말 짧은 거리 주행했고요. 거기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포드의 익스플로러 2.3 A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차량이 정말 이제는 저렴해졌죠. 문의량도 상당히 많아진 이유가 이 금액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이 저희 요청할 때 판매 금액은 2,190만원입니다. 동급 중 가장 저렴해요. 주행거리 가장 좋고요. 관리 상태 누유 한 방울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이 차량.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상단의 대표원으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도 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도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